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그럼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 뭐꼭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자기소개서랑 면접에 제한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원자를 이해하고 평가에 활용되는 보조 자료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학생 기록부가 되고요. 여러분이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는 실제로는 평가에 보조적인 자료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에 앞서서 당부 말씀드릴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3학년 1학기가 마치면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듣게 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주변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정작 열심히 한 활동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런 활동보다 다른 내가 열심히 하는 활동을 갖다 추천해 주거나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즉 색깔이 없는 자기소개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학생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의 글로 작성해야 된다. 이야기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욕심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소개서 질문 문항을 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펜을 잡고 글을 쓰면 어려워요. 그래서 한두 번 작성해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오늘 하루에 한 질문씩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는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준비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 스펙이 좀 부족한데 뭐 무슨 대학교 무슨 과에 갈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그 학생이 학교 생활과 자기소개서를 보면 굉장히 우수한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에 나왔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뽑는 전형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에서 했던 여러 활동 중에서 특별히 의미를 두고 열심히 하는 활동이 있다면은 자신감을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들어갈 텐데요. 여기서는 그 워크시트지를 쭉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인하대학교에서 그 학생 종합전형 워크북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뒤에 내용은 바로 이 워크북의 내용을 참고로 제작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이 책이 있으면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플로우를 보시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학교 생활 기록부 속에 나가 있습니다. 즉,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내 자신이 평가한 것과 다른 사람, 주로 이제 선생님이 되시겠죠. 선생님이 평가한 나이가 과연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학교 생활부에 잘 드러나 있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전부 취합을 해서 내용 정리는 뭐냐?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들어갈 소재를 갖다가 이제 선별해 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부터 볼까요? 작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제가 만든 자료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서 봤어요.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 자, 여기 작성한 요 내용은 여러분들의 선배가 작성해 준 내용입니다. 자, 일단 나의 장점을 볼까요? 예. 여기서의 장점은 꼭 교과목에 대한 부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장점을 쭉 적으면 돼요. 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예, 언어 관련 교과목의 성적이 좋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 그 사례가 무엇이냐? 예, 그래서 국어, 한문, 중국어 예,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교성이 좋다고 되어 있죠? 사교성. 예, 그 근거가 뭐냐? 예,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편한 기분이 든다고 얘기한답니다. 즉, 사교성이 좋은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막 앞에 나서서 막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낯선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마 후자적인 것 같아요. 저 친구들한테 조근조근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예, 그런 친구로 보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했다 그러는데 그 동아리가 뭐냐? 예, 문학 동아리랍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학생회 활동을 꾸준히 했다고 하죠. 예, 3년간 뭐 회장, 부회장은 아니더라도 뭐 총무부장이나 문예부장 같이 예, 자신의 관심이나 관심 분야를 살려가지고 예, 리더십 활동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나의 단점, 예, 장점은 네 가지나 적었는데 예, 단점은 한 가지만 적었네요. 예, 잘 미룬다. 끈기가 부족하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런 단점을 알고 있으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예, 보면 예, 계획을 짰다는 얘기입니다. 예, 항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짜려고 노력하였다. 그다음 국어 공부할 때 세컨노트를 활용해서 상까지 받았다. 예, 이런 내용을 적고 있네요. 그래서 네 과거가 그랬었는데 그럼 현재는 어떠냐? 현재 네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보니까 예, 역시나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르치는 일을 좋아한다. 관심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 미래 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앞에 벌써 다 힌트가 나왔죠? 언어 관련 교과목을 좋아하면서 남을 가르치고 싶다. 예, 국어 선생님. 또 심리 상담가. 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정신과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들을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찾아보니까 예,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또 국어국문학과에서 예, 교직을 이수한다. 또 심리학과나 사회복지학과를 가면 뭐 심리상담자가 될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조사를 했네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쭉 들여다 봤는데요. 자, 그러면 학교 생활에 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자,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부분은 교과목 부분부터 볼게요. 자, 역시나 앞에 얘기했듯이, 예, 국어, 중국어, 한문, 예, 언어 관련 교과목에 대한 성적이 매우 우수한 걸볼수 있죠. 하지만 모든 걸다 잘할 수는 없죠. 부족한 과목도 있습니다. 예, 수학이네요. 예, 수학은 이제 주로 3, 4등급대에 머물렀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판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노력한 점이죠. 예,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부족한 과목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노력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야,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적었나요? 예, 여러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예, 한 문제집 풀더라도 제대로 풀려고 노력했다. 이런 내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노력한 점이 중요한 부분은 예, 나중에 면접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그 학생의 성적을 쭉 봤는데 특정 과목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네가 그런 과목이 부족한 이유가 뭐고, 예, 그거에 대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느냐, 예,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부족하거나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 예,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그 학교생활기록부 속에 나에서의 이제 교과 외 비교과 활동들이죠. 자, 그래서 수상 경력을 보니까는 뭐 여러 상이 있지만 그중에 기억 남는 상, 예, 그래서 뭐 축제 소감문 쓰기, 프로젝트 그룹, 그다음 표창장도 받았네요. 봉사 부분, 모범생 부분, 또 창의적 체험 활동 보면 예, 프로젝트 스터디 그룹, 또 학생회 활동, 또 문학 동아리 활동 예, 이런 것들 했고요. 예, 봉사 활동은 예, 교육 봉사 활동을 주로 했네요.
그다음 독서 활동으로서 아침 독서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거는 학생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학교 생활교육에 적혀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네, 프로젝트 스터디 그룹 활동과 교육봉사 활동, 요 두 가지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적어줬죠. 예, 그 다음 나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1, 2학년 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1학년 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언행이 바르고 성실하다. 아, 그 다음 독서 활동 활성화에 기여했다. 자, 그래서 학생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죠? 예, 글쓰기에 대한 관심과 소질이 있다. 라고 선생님의 장점을 잘 드러나게 적어주셨네요. 자, 2학년 때도 마찬가지죠. 도서부장 활동을 해서 표창장까지 받았고요. 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엿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나요? 적어도 이 학생이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희망을 선생님과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내용을 알고서 학생부에 적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주로 이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의 조언을 얻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바로 이제 선생님들이겠죠. 그래서 선생님과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고민, 자신의 고민이나 진로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상호, 이야기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게 되면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그 학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런 그 학생의 진로 희망이나 이런 걸 알게 된다면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명확하게 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어. 자, 그래서 앞에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학교 생활교육법 속에 드러난 나를 쭉 봤어요. 어때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 생활교육법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죠. 자, 세 번째 단계로는 학교 생활교육법의 점검입니다. 여기서의 점검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학교 생활교육법을 고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학생은 학교 생활교육법을 고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여기 점검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세 가지죠. 강조, 추가, 보완. 즉, 본인의 학교 생활학부를 보니까 나는 굉장히 어떤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학교 생활기록부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거나 굉장히 적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교 갈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여기서 무엇을 들었나요? 자, 문학 동아리. 그다음 학생의 활동. 그 다음 봉사활동. 자, 이런 부분은 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래서 대학에 갈 때 뭐 자기소개서가 됐든 면접이 됐든 꼭 드러내고 싶다. 예, 이런 활동 한 세 가지 정도 들었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혹시 학교생활부의 모든 기록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 즉 학교생활부에 빠져 있어서 이거는 꼭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스터디 그룹 상은 받았는데 아마 교내 수상 실적에만 나와있고 그 뒤에 아무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비나 활동,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한 활동인데 그런 과정에 전혀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드러내고 싶다. 예,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 인하대학교에서의 워크숍 활동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 생각별이 없으니 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죠. 보완하고 싶다는 부분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의 반대가 되겠죠. 학교 생활법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좀 평가받을 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쭉 앞에 얘기를 돌아가 보면 성적 추이 기억나시나요? 예,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 성적이 2학년 때 급격히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만약 그런 학생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다면 아무 얘기 못하겠지만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떨어졌다면 그런 내용은 반드시 자기소개 적어줘야 저희들이 평가에 반영을 할 수 있겠죠. 예, 이처럼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보완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한 것 같지만 예,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죠.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엔 예, 지각이야 결과가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학생 활동에 집중해서 예, 대외 봉사 활동이 적답니다. 대부분 교내 봉사 활동을 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했다. 자기소개서에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면접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뭐 결석이 좀 많았거나 아니면 봉사 시간이 좀 적거나 아니 뭐 교내 성적이 뭐 적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예, 그런 내용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서 자기소개에 적으시던가 아니면 면접 대비 때 예,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꼭 예, 이 보완사항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세 번, 네, 세 번, 세 개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 네 번째를 봤는데요. 앞에 있는 세 단계, 즉 내가 생각하는 나, 학교 생활기록부 속의 나, 그래서 학생 기록부 점검까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거의 최종 단계죠. 희망정보 탐색. 여기서는 이제 지원하는 대학과 예, 지원 전공이 나오는데요. 뭐 평소에 1학년, 2학년도 뭐 대학은 굳이 아니더라도 전공 같은 건 많이 볼수 있죠. 예,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3학년 예, 1학기 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이제 대학까지도 이제 섬세하게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보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나요? 바로 어떤 대학에 들어갔을 때그 대학의 평가 방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요, 인하대학교 국어교과를 일단 희망을 하면서 쭉 처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은 어떻고, 원서 접수는 언제고, 발표일은 언제고, 또 면접을 보게 되면 언제 보는지 꼼꼼하게 정리를 했죠. 예, 그 다음 이제 학과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과,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커리어넷을 이용하면, 예,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국어 교육과에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이제 커리어넷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 역량을 한번 꼽아보는 겁니다. 아, 이과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능력이 꼭 필요할 것 같아. 예,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다양한 경험이나 이런 활동, 정보,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쭉 이렇게 정리해봤네요. 그래서 자기계발 능력, 성실성, 리더십, 뭐 좋은 얘기 다 나오죠. 친화력, 의사소통 능력, 뭐 봉사정신, 협동정신, 타문화의에. 자, 굉장히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예,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이 학생은 국어 교과를 가기 위한 필수 역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요 교과목, 즉 국어 교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교과목을 잘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쭉 앞, 쭉 자신의 이야기와 또 학교 생활기록부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까지 정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 단계라고 볼수 있죠. 자,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갖다 쭉 나열을 했어요. 본인의 장점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생활부에 어떻게 담겨져 있고 또 학교 생활부에서 강조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전공에 대해서 핵심 역량까지도 다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여기서는 인하대학교 평가 방식인 지성, 적성, 인성 세 가지로 나눠서 이 학생이 작성을 해본 거예요. 즉, 지성, 적성, 인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수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활동이 여기에 더 부합을 할까 해서 활동을 하나씩 넣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지성적인 부분을 보면 예, 국어 과목 우수상을 받은 활동. 자, 그다음 그룹 스터디 활동 자주 나오죠. 예, 그룹 스터디 활동에 대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선택을 했고요. 적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회 활동. 자, 그다음 교내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교내 동아리는 어디? 예, 문학 동인지 발간부에서 활동을 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적성적인 부분은 앞에서 내용을 보시면 예, 쭉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 역량 중에 바로 리더십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생각한 거예요. 아, 국어교육과에 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이 난 적성이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학생회 활동의 리더십 활동을 갖다가 과감하게 적성 부분에 넣었죠. 자,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부분. 자,
축제기획단 활동과 봉사활동, 아동학습지도 봉사활동 이두 가지를 선택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을 쭉 정리를 해보면 전체 남들 대학생, 고등학교 생활에서 의미 있다는 활동을 이제 6개를 추렸고요. 그 6개를 인하대학교 평가 방식에 맞게끔 이렇게 한번 조립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했으면 사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을 때 많은 것들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이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소재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 소재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앞에서부터 쭉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잘하고 열심히 했던 활동 중심으로 해서 또 인하대학교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잘 배열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뒤에부터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앞에 선배, 합격한 선배님이 작성하신 여러 가지 차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럼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그럼 실제로 드러나 있나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1번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이제 주로 학업적인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끈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학생의 단점이 끈기라고 했죠. 끈기가 부족하는데 과감하게 자신의 단점을 적었네요. 자, 이제 이런 단점을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 바로 이런 단점을 극복을 해서 결국 어떻게 됐다? 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 주로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밑에 어떻게 작성했나를 보면요.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관련된 주요 활동은 국어 교과 활동과 이제 앞서 얘기한 그룹 스터디 활동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다쓸 것이냐, 어느 하나만 선택할 것이냐. 자, 그런데 이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뭐 어떤 걸로? 예, 국어 교과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썼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개를 쓰는 게 좋을까요? 하나를 쓰는 게 좋을까요? 예,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학생은 예, 하나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룹 스터디 활동은 어떻게 했냐?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기회가 있으면 면접 때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하죠. 즉 면접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다른 학생은 일반 학문에 보통 두세 개 과목을 적는데 당신은 한 과목만 적었냐? 혹시 다른 과목 공부한 내용도 좀 얘기해 줄수 있겠니? 라고 질문한다면 어때요? 예. 바로 그룹 스터디 활동을 바로 이야기한다면 예, 이 자기소개서만큼이나 열심히 활동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얻게 되겠죠. 자, 2번은 본인이 의미를 두고 했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 첫 번째 활동은 뭐다? 예, 학생의 활동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요. 동아리 활동입니다. 문예 동행지 발간부 활동. 그리고 쭉 내려가서 그 마지막으로라고 된세 번째 활동은 봉사 활동을 적었죠. 자, 그래서 세개 이내로 적으라 하니까 이 학생은 세 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세 가지 선택한 활동은 뭐냐? 예,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그다음 봉사 활동. 이세 가지를 선택을 했네요. 자, 그럼 어떻게 이세 개를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내용을 볼까요? 예, 여기서는 학생회 활동과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교육 봉사 활동을 주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전 세 번째 주제인 교육 봉사 활동은 인성 관련 부분이라서 예, 축제 기획단 활동 내용을 적을까 했지만 너무 학생회 활동 중심으로 적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지원하는 전공이 국어 교육과인 만큼 선생님으로서 활동한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번 항목에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항목 자, 본인이 의미를 두고 한 활동이에요. 근데 내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꼭 나는 배려 협정에 적지 않아도 되는 거죠. 즉, 본인이 열심히 했던 활동을 적고 그런 활동의 의미를 갖다가 또 자기가 지원한 전공과 같이 생각해 본다면 좀더 선택의 기회가 쉽지 않나 보여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예,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동, 예, 인성적인 부분을 주로 질문하는 항목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적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 축제 기획단 활동을 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축제 기획단 활동을 하면서 벌어졌던 다양한 여러 가지 갈등 사항을 조절해가는 예,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적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을 갖다가 자 어떻게 적었다? 이제 과정 중심으로 적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4번. 이 4번은 인하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선택 문항지입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는 희망 전공에 대한 지원 동기,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는 평이한 질문이죠. 자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면 이 학생이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왜 국어교과를 선택했는지 쭉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뒤에 쭉 내용 보면, 자,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또 교사로서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명확히 글을 적어주고 있는데요. 자, 요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학생이 그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희망 전공의 자료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대학 홈페이지와 이제 커리어넷. 자, 그리고 선배 멘토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마다 대학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대학 홈페이지는 누구나 다 찾아가 보실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만약 3학년 아니라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커리어넷과 예, 선배 멘토죠. 자, 그래서 그 앞서서도 학생기록부 점검란을 보시면 인하대학교 워크숍에서 해당 학과에 이제 멘토를 만난 그런 경험이 남들이 의미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즉,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이 학생이 알겠습니까? 예, 그건 바로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예, 그런 부분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진로를 갖다가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진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4분 학문에서도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점검하면요. 점검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 다 작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평가받을 내용이 잘 드러나 있게 작성이 되었는지. 자, 두 번째는 그럼 자신의 장점이 잘 드러났는지. 세 번째는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학생기록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 가장 마지막으로는 지나친 자기 합리화나 가장이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쭉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자기소개서의 완성도를 높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서선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갖다가 쭉그 워크시트지의 플로우를 따라가지고 작성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면접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에 대한 면접은 대부분 어느 대학에서나 어떤 면접 방식을 써요? 서류 기반한 질문을 하죠. 즉, 앞서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학교생활부나 자기소개를 통해서 쭉 읽어보면 아, 이 부분은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나 큐브 모형에서 여러 가지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에 층이 지어져 가지고 상호 보완한다고 했죠. 예, 그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서류 평가를 하다 보면은 뭔가 좀더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알아봐야 될 내용들이 생겨요. 예, 그런 것들은 바로 서류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통해서 그 학생에 대한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성, 적성, 인성 이렇게 3인, 3명이 1조가 돼서 각각의 담당을 맡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지성적인 면, 한 사람은 적성적인 면, 한 사람은 인성적인 면. 자, 그래서 각각의 서류 검토를 해서 예, 면접 질문을 갖다가 만들어서 면접에 활용을 하죠. 자, 단 의예과는 자, 여기 의예과는 세개 방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첫 번째 방은 앞서 있는 일반 전형과 같고요. 그두 번째, 세 번째 방에서는 적성과 지성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살펴볼 수 있도록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교과도 저희도 면접을 봅니다. 예,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은 그 학생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단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단계 때는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 면접은 아시다시피 자기소개서를 제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 공통 문제를 추출합니다. 공통 문제. 자, 근데 그 주제는 뭐냐? 두개 방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방은 인성적인 면, 두 번째는 적성적인 부분을 물어봅니다. 자, 그럼 예시가 나오죠? 그럼 인성적인 부분은 어떤 질문이 나왔느냐?
예, 부모님 세대와 비교하여 지원자의 세대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예, 답이 있나요? 예, 답이 없습니다. 즉, 인하대학교의 교과 면접의 질문 문제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의 주제는 주로 고등학교 수업 과정 속에서 어떤 토론의 주제로서 쓸 만한, 예, 그런 수준의 내용을 주로 질문을 해요.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출 문제는 학교 홈페이지에 담겨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 혹시 면접에 참여하실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오시기 전에 이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예, 면접 평가의 대비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 면접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길게 내용을 다루지 못했어요. 대신 한네 가지 정도만 주의사항을 당부드리고 예, 이야기를 끝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면접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면접 시간이 여러분 생각보다 적어요. 보통 뭐 짧으면 10분, 뭐 15분, 이 안에 모든 면접이 끝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을 경우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중에 혹시 면접관의 질문이 잘 들리지 않거나 아니면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물어본다든가 하는 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제출 서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한다. 즉, 내가 자기소개서에 뭘 적고 학생부에 뭐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자 스스로 자체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 모든 질문이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세 번째는 대학별 기출 문제를 적극 활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학생부 교과 면접에 대한 해당되는 문제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각 대학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예,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 질문은 기출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학생마다 다 틀리니까 뭐 예시 정도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공통 문제 출제되는 그 면접 질문은 대부분 기출 문제를 홈페이지에 다 탑재하고 있어요. 모든 대학들이요. 인하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통 문제로 출제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반드시 기출 문제가 있으니 이 기출 문제를 보고 문제의 난이도나 형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면접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연습의 중요성. 자, 면접은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떨려요. 그래서 사전에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도 막상 면접 때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그런 학생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1단계 발표 끝나고, 예, 면접 때까지 보통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여유가 있죠. 그때 하면 될까요? 예, 아니죠. 연습은 언제 하느냐? 평소 학교 생활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단기간의 훈련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학교 생활에 뭐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학급회의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 조별 발표 시간이라든가 다른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10분 활용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 면접은 예,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은 언제 하느냐? 평소 학교 생활 통해서 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요 챕터는요, 올해 그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작성한 그런 차트입니다. 자, 2017학년도 인하대 전형이죠. 자, 변경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예, 16, 17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뭐 간략하게 변동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시정시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게큰 변동사항은 추천서를 2016학년도에는 선택을 받았는데 2017학년도에는 폐지가 됐다. 즉, 2017학년도 올해부터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되겠죠?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른 기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인하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뭐라고 했죠? 면접을 본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면접을 보신 사람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인원이 소폭 증가했네요. 자, 논술 위주 전형은요. 지금 이제 교육부나 여러 그 사회단체에서 이제 논술이 뭐 사교육을 유발한다. 뭐 저희는 남들 교과서 내에서 내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이 사교육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계속 줄여 나가는 걸 권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하대학교도 예, 인원을 소폭 줄여서 859명으로 약 80명 정도를 축소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 방식이나 이런 내용은 16년과 거의 동일한데요. 한번 쭉 내용 한번 훑어보시고요. 자, 그 언제나 이런 요맘때 요강 전형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면 꼭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 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예, 지원하기 직전에 요강을 꼭 확인하고 지원해라.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저도 그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거의 뭐 변동사항은 없을 수가 있는데요. 만일에나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원 학생들은 반드시 지원하기 직전에 해당 학교의 모집 요강을 꼭 한번 살펴보고 내가 전에 알고 있던 내용이 바뀐 게 없구나. 예, 그런 걸 확인한 이후에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서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